엄마 여기 상문을 끼고 들어와요, 같이. 상문이 상문. 그 상문이라 하면 우리가 조상 조상. 아 조상. 마지막 단위 많이 다 하시면 됩니다. 조상이 뭐예요? 초상, 조상. 초상? 네. 초상은 지금 없는데 저희가 보는 조상은 상을 끼고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부터 약간의 기운도 그랬고 들어오실 때부터 기운도 그랬고 우리 무당들이 표현하기로는 사자바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자바람이란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누군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 어두운 그림자는 비치지요. 근데 그런 기운이 사실 느껴지거든 지는데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가 3년째고 그러니까는 예. 시어머니가 요난지는 제가 오래됐거든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작년 11월.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는 양가로 상문입니다. 집이 완전 작년 11월이면 진상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문을 완전히 끼고 들어와. 끼고 들어오면 이게 되게 어둡게 들어오시고 양쪽 심 합니다. 제 느낌이. 완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그런 기운을 제일 많이 느끼는 제자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뱉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친정 어머니라 했습니까? 친정 어머니 3년이면 우리가 3년이 지나야 탈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지요. 있기 때문에 3년이 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기운은 무단위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다돼 되고 갑니다. 다돼 갑니까? 어쨌든 절에 다니십니까? 절에 가시고 하면 꼭 무당집에서 뭐 하는 뭐꼭 그런 건안 하셔도 되는데 절에서 하시는 전도라도 꼭 올려 주십시오. 네, 하셔야지. 어머니 가시는 길에 그래도 조금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보고 명심하세요. 그런 거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 닦아가는데. 아시겠죠? 그래야지. 하셔야 될것 같아, 그렇게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혼한 지가 26년 됐는데 요 근래 남편이 이혼하고 딸이 지금 32살인데 아빠 자꾸 아빠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아빠가 찾아오고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만나라 그랬더니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그러고 아빠나 딸 우리 딸 그러고 너무 사이가 좋은 건 좋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과거에 내가 어릴 적에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일절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5살 때 이혼을 해가지고 나 혼자 애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보고 싶어 하고 좋은데 딸이 너무 그러니까 나 혼자 키웠는데 딸이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딸하고 살다가 지금 내가 집을 나왔어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게 왜 그런지. 딸이 왜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아빠한테 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가빠는 나랑 다시 저가빠랑 나랑 합시다 그러고 인제 왔어 26년이 흘렀는데 왜 합사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딸은 자꾸 그렇게 그 남자도 또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주 자체가 사실은 평범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힘든 사주를 갖고 계시는 분은 맞거든. 예. 그리고 남편이 59년생이 돼지띠예요. 꼭 그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엄마 사주 자체가 힘든 사주를 갖고 있고 사실은 보살 팔자예요. 그런 것도 갖고 계시고 내가 빌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라 소리는 안 하실 거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내가 애기 다섯 살에 이혼을 했던 것도 분명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고. 몰라, 우리 할머니는 내 답답해서 이혼했단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답답해서 이혼했대. 그러니까 무언가 과정이 있어가지고, 막, 진짜 무언가 불거져서, 막 그런 것보다 내 답답해서 이혼했단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차후에 아기가 컸는데, 아기는 뭐, 아빠를 찾아. 피붙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것도. 맞아, 철륜이니까. 철륜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끊을 수도 없거든. 네. 내가 딸내미 다 키워놨는데 딸내미는 아빠만 찾아요. 그거는 또 어린애 투정 같아. 제가요? 예. 왜냐면 아까 전에 방울을 제일 처음에 탁 흔드는데 애기가 흥! 이러더라고. 아니 진짜. 그 애기가 흥! 하는 거는 엄마 안에 있는 애기야. 네. 네. 그 우리가 일반인들도 다 조금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동자가 있네요. 동자가 있는데 흥 하고 질투를 하는 게 딱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아까 전에 그냥 보고 있었는데 있네요. 다른 거를 다 접어두시고 네. 사실상 다시 재결합해서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네. 살아보시지는 않았잖아. 살아보시지는 않고 과거지사 그랬는데 이래 해가지고 다시 하면 뭐 하겠노. 과연 좋을까? 나는 싫어서 나왔는데 근데 걱정이 걱정을 안고 걱정이 걱정을 안을 뿐이지 아직 실천은 해보시지 네. 않으셨어요. 할머니 주시는 말씀과 제 생각에는 네.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물론 이 가정이 깨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합쳐지는 것 또한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가 그만큼 바라는 것 또한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네. 그래서 다시 이루셔도 될 것 같아. 다 늙어가지고 엄마 맞아요. 이제 좀 덜 외롭게 이래 가고 진짜 가족이잖아요. 이 능이 네. 아니잖아요. 예. 내 새끼 난 내 남편이고 내 아, 아빠고 맞지? 예. 예. 그럼 그러면은 뭐가 어때서 맞죠? 저는... 그게 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셨으면. 네. 저는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 근데 그러니까 그 과거가 자꾸 내 머리에 집을 짓는단다. 집을 짓는, 그 집을 짓고 집을 짓고 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이만큼까지 와붙어요. 그러니까. 이만까지 왔는데 한 번쯤 마음 속에서도 용서할 건 해야 되고 내가 풀어낼 건 또 풀어내야 되고. 너무 많은 세월이 나를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도 컸고, 네, 그죠. 이미 다 성인. 고생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막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래 갖고 이래 살았는데 다시 이하고 살아야 되나부터 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거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